안녕하세요. 동양풍의 환경폭포를 만든 394기 최윤희입니다. 저는 CG하면 생각나는 SF 느낌의 폭포이 아닌 사실적인 느낌의 폭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SF와 동양을 섞은 느낌이 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 동양의 미래적인 느낌이 사실적으로 나와 있는 레퍼런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적이고 조금 동양적인 느낌이 담긴 풍경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본격적으로 레퍼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동양의 느낌은 종도 울리고 새도 날아가면서 나무와 기와가 있는 이미지들을 그려가며 레퍼런스들을 찾았고,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레퍼런스들을 찾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씬과 두 번째 씬에 있는 모델링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의 모델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야에서 모델링을 하고 집브러쉬로 들고 가서 디테일을 올려주고 디스맵을 뽑고 하이포를 만들어 서페에서 맵을 제작하여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무는 스피드 트리를 이용해 작업해 주었고, 나무에 달린 꽃은 모델링해서 스피드 트리에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씬에서는 모듈러 모델링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듈러 모델링을 처음 할때 잘못 이해를 해서 돌아돌아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 정말 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던 유용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건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레퍼런스를 보고 모듈러 모델링 할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처 작업을 진행하면서는 레퍼런스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레퍼런스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던 레퍼런스들도 좋지만 거기서 잘안 보이는 텍스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면서 작업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팅 롯데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고 가장 예쁘게 들어오는 라이팅이라던가 내가 필요한 텍스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라이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레퍼런스들을 보고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예쁘다 싶은 레퍼런스들은 저장해두고 기록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 될것 같습니다. 후반 작업은 누크로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누크의 패스업성을 공부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최종 완성이 되었을 때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체화시켜두고 정확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걸 토대로 작업하다 보면 분명 좋은 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들과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느낌을 가진 학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저는 SF 필름 스쿨의 포트폴리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폭포를 만드는 기간이 길다 보니 혼자 오랜 기간 동안 만들다 보면 진이 빠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막히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힘든 부분인지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든든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결될 때도 많습니다. 우선 폭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그걸로 모든 물음표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학원 내 튜토리얼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폭포를 만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봐주신 제 담당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좌충우돌의 성격도 급해서 가르쳐 주시느라 많이 어려웠을 텐데, 저에게 모듈러 모델링 하는 법을 알려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도 정말 많았고요. 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씩 한것 같은데, 한참 바쁘실 때 많이 잘 봐주시고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만드는 기간이 마냥 짧은 기간은 아니다 보니 하면서 많이 지치고 고민도 많아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모두 지우고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목표하신 곳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SF 필름스쿨 화이팅!